오늘도 사이좋게 우리 황민우, 황민호 형제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. 먼저 황민우 씨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조은재 교수님은 이렇게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뒤에 제 동생 민호가 나옵니다. 그때까지도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, 우수찬, 영호, 연자쌤 다 나오니까요. 네,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. 우리 다 같이 조은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를, 우리 형제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팬클럽 호의지구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. 자, 우리 호의지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저희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. 왜냐면 다른 이제 팬클럽에서는 가수가 한 명이잖아요. 근데 저희는 두 명이란 말이죠. 저도 있고 민호도 있고, 근데 같이 공연을 다니지만 저 혼자 따로, 민호 따로 이렇게 공연을 또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우리 호주부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또 고생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랑 민호도 너무 힘이 든든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한화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호우지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 곡은요, 이제 제 노래를 한 곡 불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.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.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날 불러봐.
여러분, 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? 네. 아, 옛날에 잘했었는데 요즘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.
근데 여러분 물 한 모금 더 마셔도 될까요?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?